연예인인가 봐요. 사진 되게 잘 찍는다. 오, 테이스로 찍었네. 역시 모델 너무 이쁘니까. 라키는 작겠다 이거. 발바닥이 분홍색입니다. 아스트로의 시즌 드리팅 촬영입니다. 저희 이번 컨셉은 약간 아스트로의 좀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스포츠 컨셉인데, 그래서 막 농구공도 같이 촬영하고 좀 액티비티한 모습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구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농구 굉장히 좋아했었고, 농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는 NBA를 본 적이 있어요.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 이들아 지금 아무도 채울 수가 없지. 쉽게 말하면 너 없으면 난 절대 안 되니까 너 존재 자체에 감사해. 이대로 잠재우기에 우리 비추는 마음이 식지 않을 것 같아. 이만 좋겠어. 아, come on. 옛날에 캐치볼 진짜 많이 했는데. 너무 이쁘다. 저희는 야구 컨셉. 네, 야구 컨셉이었습니다. 예. Yep. 캐치볼을 거의 무슨 3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3년밖에 안 됐어요? 뭔가 너무 많이 됐나? 나도 한 16? 막 이런. 네. 중3이 8년 전이에요. 예,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bro.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겉멋이. 아, 그 겉멋이 아니라 이게 돼야 돼. 유용하지가 않아.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마티형 MG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혼자 무슨 스케줄을 할 때 약간 멤버들이랑 있을 때랑 좀 많이 기죽어가지고 쫄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그래도 개인 활동을 통해서 극복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요. 좀 많이 놀았죠. 그게 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제 자신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을 좀 긴장하고 되게 못했었는데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깨우친 것도 많고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엄마 아빠한테 열심히 잘 효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전화 꼬박꼬박 드리고 그렇게 살자. 올해의 목표가 이제 외국어 하나 하기였는데 결국에는 못 지킨 것 같아요. 이게 춤이면 했을 텐데 이게 또 언어 쪽으로는 이게 흥미가 없었나 봐요. 다음에는 꼭 네 하나 하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더 할 걸이라는 아쉬움은 항상 남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결과물로 제가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아 그래도 허투루 보내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한 곡 정도를 지금 쓰고 있기는 한데 좀 더 빠르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달린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한 해였습니다.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아볼 걸. 그 고민은 항상 좀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바빴던 틈에 그래도 책을 좀 더 왜 읽지 못했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처음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부딪혀서 그런 점들이 조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연예인이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좀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스케줄도 많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와, 그걸 좀 더 잘 지켰더라면 원하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지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해를 여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많은 걸 배웠다. 아스트로 대박. 점점 더 발전해 더 단단해진 해 그나마 재미있다. 바쁘긴 해도 이제 재밌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성인 따나 모습 아 있는데요 많이 없어요. 특별한 날만 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아 따나 돈다 뿌뿌 오마이갓. 21살 사나야 지금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임 좀 줄이고 게을러지지 말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건강은 챙기자. 2019년의 마음가짐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너를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 미래의 은우야, 동민아. 미래에 네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응원하고 힘이 되어줄게. 너 생각에는 아직도 너가 많이 부족하고 어리숙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그건 맞아.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 어리숙하지만 너는 너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번 연도도 파이팅해라. 따스한 봄날 우리를 기억하니 중이 맞아.
2020년 MJ의 생일에 하루하루 초대합니다. 해수욕장에 있는 별장에서 지불놀이 장기자랑을 진행하겠습니다. 별장은 또 나무로 해야 가장 중요한 바다. 와, 불꽃놀이.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변 아스트로 지금 불꽃놀이 다 함께 즐겨요. 안녕. 나나의 꿀 보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주여행. 네, 21번째 아스트로 막둥이 사랑둥이 귀염둥이 나나의 생일에 초대합니다. 특별히 진지령도 하지 못해. 꼭 많이 놀러와주세요. 저는 생일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 동안 잘 먹고 자고 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펜션을 하나 구할 거고요. 자고 먹고 또 자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라색깔, 아 이거지.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PC 게임기도 준비했으니까 놀러 오세요. 아스트로가 이렇게 다 있으니 보고 싶으면 오세요. 2020년 진진의 생일에 아로아를 초대합니다. 운동회 잠실 체육관. 밥은 아스트로가 책임질게요. 진진이가 쏟아. 잠시 체육관으로 놀러 오세요. 좋습니다. 요한영관을 네, 잘했습니다. 24번째 생일을 함께해 주실 이응리응히을 찾습니다. 제가 영어 상영관을 빌렸는데 오셔서 제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전국의 모든 영어 상영관. 시간, 날 12시 8분. 제가 태어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이응 리을 히읗에게 자음을 올려요. 됐다. 나 이상한 사람 보지 않겠지? 아, 이 보라색과 이 약간 핑크를 섞어서 자주볼을 만들어갖고 지금 이게 해질녘이거든요, 해질녘. 로아와 따뜻한 그런 하루를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또 특별히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은우의 랩 무대와 진진영의 발라드 그리고 MJ형의 댄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빈 올리.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안 나오죠?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포도. 그냥 청포도. 다 먹어. 잘 먹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와 친구. 저도 끝날 때쯤에 이걸 다 먹고 있을 거야. 맛있네. 아스트로의 시즌 그리팅을 하니까 미탁이 물러갔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 왔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진 느낌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역시 노래를 너무 웃기게 내린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또 격한 노래 없나? 격한 노래 뭐 있지? 아! 내 멋대로! 아! 아 노래 틀어 노래 틀어. 네가 그 유명한 문비가 맞다. 덤비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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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야, 이제 적진을 치러 가자.
사진 예쁘게 봐주세요. 아스트로 2020 시즌 그림 촬영을 마쳤습니다. 우리 아스트로 여섯 명이 아로 행복한 1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제 아는 사람? 어? 저는 알지만 대답하지 않겠어요. 저도요. 오케이, 그럼 라키 씨. Play with Astro. 바로 Play with Astro였는데요. 예. 아스트로의 개성 있고 밝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촬영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오랜만에 저희가 시즌 그리팅을 찍는데 다들 이렇게 멤버들이 실력이 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 태어났어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빈 씨 어땠어요?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단체로 요새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소중함을 느끼는 멤버들의 소중함. 아무튼 이렇게 2020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정말 행복했던 2019년도 함께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2019년도는 어떤 시간이었어요? 한번 되돌이켜보세요. 네, 빈 형부터. 글쎄요, 많은 걸 보고 배워가는 해였습니다. 보고 배우네. 보고 배우고 겪은 해. 어떤 상황들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많이 했지. 뭔지 알 것 같아. 네. 제가 20살이 된 해인데 성인의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팬분들이 말하시기에 좀 어렸을 때 사나가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어요. 작년이랑 보면 진짜 그러니까 사나가 뭔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무대에서도 항상 막 개숨질이 있었대요. 그건 어디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맨날 어른이 되는데 시킨 것 같아요.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왼편 사람한테 어떤 게 고마웠다, 고생했다 이 얘기도 한마디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부터 시작하자면 라키한테 라키가 저는 2019년도로만 봤을 때 가장 좀 많이 바뀐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라키가 이렇게 어른스러운지 사실 몰랐었어요. 일취월장? 근데 일취월장 어른스러워 그런 표현보다는 저는 사람으로서 듬직한 걸 처음 느꼈어요. 변화했어요. 이게 진정한 변화죠. 그래서 저는 라키한테 그런 점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는 이제 진정한테 한마디를 하자면 항상 고마워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리더잖아요. 중심이잖아요. 리더. 중심인데 저희가 무슨 일이 있든 항상 이제 중심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리더의 변치 않은 모습이 정말 저는 앞으로도 기대를 해봅니다. 넌 변하지 말아라. 이거 너무 웃기단 말이야. 진짜 나는 기대한다 너한테. 저는 MJ 형한테 정신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유일한 형이잖아요. 형이 되게 밝은 이미지지만 뭔가 정말 형은 형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그였습니다. 항상 막내 위치에서 열심히 해주고 발전해 나가는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대견하다. 이게 형 말 안 하고 싶어. 아니야. 귀찮지. 운동을 통해서 너가 그 맷집이 커지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잘하고 있다 막내 위치에서. 그래, 멋있다. 빈이 형은 진진이 형도 중심이지만 또 빈이 형도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형들이 잘못하면 빈이 형이 말해줄 때도 있고 막내들이 잘못하면 또 빈이 형이 잡아줘서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빈이 형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제가 운동을 하는데 빈이 형 맷집만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여기 근데 이미 근데 엄청 커졌어요. 진짜 많이 커졌어. 아니야. 아직 형들을 휘둘러를 하면 그 정도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마지막 이제 은우한테 하면 되나요? 예.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일단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저랑 이제 팀내 유일한 같은 친구기 때문에 좀 이런 속사정을 좀 편히 털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그런 고충들을 이해하고 그런 코드가 잘 맞다 보니까 항상 고생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으쌰으쌰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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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기억나요? 아까 우리 촬영 중간 중간에 생일 초대장. 맞아요. 생일 초대장. 아, 그거에 대해서 각자의 생일 초대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아 이거 아주 제가 진짜 재밌게 썼는데. 자, 그럼 저도 할게요. 2020년 MJ의 생일 파티에 이제 아로 여러분들 생일 초대장. 해수욕장에 있는 별장에서 아스트로와 아로아가 함께 모여 불꽃놀이, 지불놀이, 강강술래 그 외 많은 놀이와 장기자랑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디서 한다고? 해수욕장에 있는 별장. 별장 형이 빌릴 거예요? 빌려주겠죠, 우리 파타주에서. 회사 회사요? 믿어요? 아, 믿어야죠. 회사 버카가 있잖아요. 오, 오케이. 버카. 아, 생일 파티에 그러면 몇 명 정도 모이실 것 같아요? 30명. 아니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 팬카페 수가 몇이죠 지금? 10만 명. 10만 명. 네, 10만, 10만 명이 네, 10만, 10만 명. 가을 느낌 나네요. 오, 네 이렇게 꾸며봤고요. 잘했다. 저는 아스트로 멤버들과 함께 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네. 잠실 체육관에서 만나요. 오, 체육관에서. 아, 잠실 실내 체육관. 네. 건강. 정말 우리 아스트로가 이제 육상 대회 같은데 나가면 항상 좋은 성적을 갖고 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아로아와 함께. 아, 약간 합동 체육대. 네. 줄넘기 하면 좋겠다. 줄넘기. 오래 오래 하나. 저는 아무튼 약간 가을 운동회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3월은 가을이 아닌데. 그냥 느낌이야. 그냥. 진진이가 쏜다의 플렉스. 아, 운동이 안 해? 이걸로 어떻게 체육관을 사? 진짜. 그냥 오늘 편안하고. 아, 아우, 괜찮았어요. 네. 잘했네. 잘했네. 사. 간결해. 제 24번째 생일에 함께해 주실 이응 리을 히읗을 찾습니다. 제가 영화 상영관을 빌렸는데 오셔서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운영감네요. 아, 상영회를 상영회. 그래서 우리 일단 데뷔 때부터 약간 뭐 지금까지 이날 전까지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스크린에 담는 것이고. 그래서 편집 또는 직접 하나요? 편집 진진이 있잖아. 진진사나 하나도 아끼면 안 끝나? 예술적으로 솔직히 전 그림은 기대 안 해요. 잊지 마요. 때는 겨울이니 스키장에서 다 같이 보드와 스키를 하며 네. 또 특별히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은우의 랩 무대와 진진 형의 발라드. 아니 그 MJ 형이 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이 이렇게 있죠. 그 여기 딱 두 명이 있는데 이건 아스트로와 아로아 상징합니다. 왜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로와 아로아 이 뒤에 쭉쭉 있는 분이죠. 아 가래식 가래식이구나. 아 좋아요. 제가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피시 게임기도 준비했으니 너 여기는 몇 살이야? 아스트로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스케줄 그때 그래서 라키는 무조건 가는데 뭐냐 개인 스케줄 생기면 가야 돼요. 네, 갈 수도 있으니까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다 고려해서. 네. 초대장 2020년 따나의 생일에 아스트로를 초대합니다. 아로아를 초대합니다. 아로아를 초대합니다. 오시면 같이 재밌는 게임도 하고 따나의 꿀벌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우주여행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진지하게 같이 보내요. 야! 우리 형을 구조로 보내! 우리 안 가고? 아, 우리는 나 지켜야지. 지켜야지. 우리 아로아 지키고 혼자 가는 거. 나 하늘로 먼저 갈게. 이거는 우주로 보내버리는데. 아니 하루에 별을 따와야 되니까. 아~ 저희 아스트로가 스페인어로 별이라는 뜻은 다 알고 계시대죠? 뭐라? 뭐라는 거? 계실 테죠. 계실 테죠. 근데 우주여행 갈 수 있대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엄청 근데 비싸요. 진짜 680원.
대해서 왜 잘하는지 알겠어요. 아, 왜죠?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이거야. 자, 마지막 라키 씨. 네. 라키 씨가 나왔는데 라키 씨를 좀 특별하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를 발로 해서 넣는 거. 괜찮아. 그걸로 하나로 성공하면 너 1등. 그래. 너만 1등. 시작. 다행이구나. 네, 우리끼리 한 마음 한 뜻이어서 우리가 참 잘 맞았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우 씨는 아쉽게 네 개로 실패하셨는데. 네, 맞아요. 되게 잘했는데 초반에. VAR 없어요? 없어요. 아, 요즘에 맞아요. 없어요. 판독기가 내년부터. 나는 없어? VAR? 너? 너? 자, 자, 이제 이렇게 농구 게임 마무리 지인 씨가 됐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예. 오케이, let's go. Let's go. 자, 이번 게임은 아스트로 플레이리스트 마무리입니다. 와! 전에 아까 농구 게임에서 승리한 분에게 진진영. 드린다 했잖아요, 찬스를. 맞습니다. 이제 게임판 아래 스티커가 붙어있는 이 황금 열쇠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황금 열쇠. 자, 그러면 어떻게 수술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MC 재람. 정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라씨부터 이쪽으로. 아! 너무 좋아, 광고. 자, 사라씨의 뽀뽀에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뽀뽀하세요. 자, 5, 6, 7, 8. 아스트로 플레이리스트 마블 시작합니다. 뿌뿌! 자, 갑시다! 우와! 우와! 황금 열쇠가 나왔어요. 대박. 자, 뭐가 나왔나요? 우와! 뭐가 나왔어요? 주사위를 다시 던지기. 우와! 이게 바로 쓰는 거예요? 저는 보관하겠습니다. 그래, 보관해라. 자, 다음! 주사위에 돌릴 방법이 있다요? 뭐야? 제일 나와. 에이 나와라 뚝딱! 자, MK 장하시는 하나, 고양이 하나 둘 셋 넷 장신구가 나왔습니다. 과연! 장하시는 고양이 표정 따라하기입니다. 쉽다 이거. 다들 그 영화 보셨죠? 아, 알죠. 예. 자, 여기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형. 모자 들고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만약 못하시죠? 보지도 않잖아요 다들. 죄송합니다. 보지도 않아요. 왜 보지도 않아요? 그냥 첫 번째니까 조용히. 네.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한 번만 제대로 해봅시다. 약간 그 하나 둘 셋. 아, 잘라 이건 진짜. 그냥 앞에서 맞췄어요. 이거 솔직히 노력도 안 했어. 앞에서 맞췄어. 자, MJC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어. 아 이게 뭡니까? 오! 니가 웃잖아. 저의 최애곡입니다. 땡겼습니다. 아, 2019년 나를 가장 웃게 한 멤버. 아, 이거는 뭐 네. 2019년 떠오르는 신예가 있습니다. 우리 멤버에서 이제 작곡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영문으로 콜드 윈드라고 적어서 줬습니다. 자, 콜드의 스펠링이 뭐였느냐? C O R D 였습니다. 콜드 윈드. 아, 콜드 윈드. 2019년 제가 가장 크게 웃었던 라키의 일이었습니다. 아, 멤버를 버려가면서 여기 나올 거야. 게임은 오해하지 말자. 자, 참 다양해요. 전화예요. 전화. 자, 2019년 나에게 가장 많은 전화를 건 멤버. 아, 이것도 손꼽아. 나 아닌가? 넌 나랑 했냐? 야, 그건 어때? 난 은혜일 것 같은데? 나 진진영이랑. 진진영인 것 같아요. 왜 왜죠? 편하죠 뭐. 밥 먹었냐? 스케줄 보라고 했대. 그리고 챙겨야지 이러면서 건강 챙기라고. 아. 어떡하? 그러면서 인정. 네, 그러면은 자, 은우! 형은 너 1위일 거야. 아, 나 1위는 아닌 것 같아.
1일 거야. 나 4. 뭔가 지금 상황, 지금 상황. 2이다! 야! 자, 2번인데. 그러죠. 아, 멤버들에게 받은 선물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받은 선물 중. 어. 선물 중에요? 아, 나, 난 라키 거 기억이 나. 아, 이거 네. 이거 못 이기지. 가장 선. 그건 나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아. 기억하지 저는 비니가 목걸이 선물했잖아. 아, 아, 아 목걸이. 그렇죠. 개목걸이. 네. 맞아요. 네이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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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아, 네이클로버. 거짓말 치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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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왜요? 왜요? 아, 너 거보다 기억이 없다. 설명을 해. 화장솜보다 그게 왜 더 쓴다? 내 생일이었는데 생일에 모르겠어요. 제대로 챙겨준 네. 유일한 동반자 유일. 네. 당신은 네. 비니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예. 너무 동반자. 네. 아키 씨는 네. 정말 좋아요. 그래요. 그런 멤버 생각하는 마음, 네. 순수한 마음이잖아. 잘 닦더라고. 야, 숙소에 넓은 하는 게 소민데. 너 혼자만 너 사기를 한 거야. 엄마 공격을 해줬어. 맞아. 내가 그럼 저 해보겠습니다. 네. 아, 역시. 아, 2019년 나에게 가장 많은 전화를 건 멤버. 아, 저 제가 생각해도 진진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더기도 하고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죠. 형님 이런 거 준비됐냐. 그런 물어보는 거 취지 때문에 아마 진진이 형이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변한 멤버는 본인 하겠지. 변한 멤버 나도 변했지만 MJ형. 4명이 데뷔 초 때는 아예 막 낯가림도 심하고 아, 이런 아, 곳에서 아예 못했잖아 촬영할 때. 날개를 펼치지 못했죠. 근데 뭔가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예능에서 아예 날라드렸죠. 네. 그 좋은 변화로 형은 이제 갑시다. 형은 1위 될 거야. 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멤버 한 명을 지목할 소원 들어주기. 아! 형이 지목해. 아, 너 얘기해. 나 내 소원이야? 어. 나 주사에 한 번 더 굴릴 수 있게 해줘. 내 걸? 야, 한 번 돼. 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인사. 맘대로 해봤어. 맘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해도 나이 때인가? 유앤미 미션. 유앤미 안무를 손으로 쓰지 않고 표정으로 표현. 어, 너 표정 천재잖아. 유앤미 안무는 유앤미. 전까지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어느 카메라 보시는지? 다시 카메라 부서지겠다. 자, 5, 6, 7, 8. You, you, you and me and you, you, you and thank you. 아, 약한데. 그럼 뭐 약해요. You, 야, you, you, you and me and you. 다시 한 번 했어요. 자, 어, 약간 망둥어는이야. 인정해줄게요. 네, 박수 쳐. 오, 아, 아, 한숨 내쉬고. 야, 걔 아무래도 좋아하면 진짜 그거 뭐 넘어가겠지 그런 거. 에, 이거 근데, 에, 오늘 오늘 이거 연기한다 라키. 와, 여기 나왔어요. 1, 2, 3, 4, 5, 6, 아, 이런 점수 안 나와. 자, 3, 6, 7. 아, 잘하신 거예요. 따라 표정이네. 어, 그러면 나가셨는데. 아니, 최선을 다해봐, 일단. 아, 알겠어. 우리도 열심히 봐줄 테니까. 형들의 애교의 약속이잖아. 앞에 나가서. 어, 그래, 그래. 니 하고 싶은 형이 가졌어. 하나, 둘, 셋. 자, 어때요? 합격이에요? 네. 자, 4. 자, 우리 4. 아! 나 지금 그걸 써, 바보야. 너 뭐 했어, 너는? 언제 얘 뭐 보관 나오면은 아까 보관 나왔어? 그걸 써? 보관, 보관. 그럼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아, 여기서? 지금 안 받았어. 아, 그래, 일단 꺼내봐야 일단 이거 빨리. 그거 확인하면 못 쓰는 거야. 그거 확인하면 못 쓰는 거고. 못 쓰는 거고. 그러게. 뭐 그러게. 야, 진행 진짜. 야, 자, 아, 쓸 거 안 쓸 거 딱 말해. 네네. 형, 뭐 진짜 사람이야.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의 말 한 개에 미치지. 나랑 바꾸면 되겠네, 지금. 그래? 형이랑 지지해라, 그니까? 어.
소원 들어줘요, 소원. 나만 나 앉아. 오케이. 우와! 또 여기야. 외친다. 미야 형, 선두. 빨리 끝낼게. 자, 멤버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일 크게 외치기. 야, 우리 거짓말이라도 연기해서.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만들어. 알았어, 알았어. 나는 형들한테. 아이고. 밥 많이 먹는다고 칭찬받고 싶다. 어이구! 멤버한테 한 명씩 말하면서 알아주기. 야 너가 너라서 다행이야. 나 지금 너라서 다행이야. 이렇게 너라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자 정말 이해 못해. 시작. 너라서 다행이야. 너라서 다행이야. 아 고마워. 다행이야. 너라서 다행이야. 야, 밥 열심히 먹고. 너라서 다행이야. 먹었다 야. 아 근데 너라서 다행이야. 너라서 다행이야. 야 빈 라스트 빈이 라스트 빈. 어 무서워. 너라서 다행이야 사랑해. 뭐냐? 아 사랑 소식. 자 사랑의 세 톤을. 와. 대단해요. 망고 스웨. 망진. 망고. 자 1등이다. 오 알아. 자 그럼 알아 여러분. 다음 어떤 쉬는 거예요? 네. 네. 다음 좀 끝나요. 상관 없어. 내가 1등이야. 아 여기. 자 얼굴로. You and me, you and me, Mm-hmm.
항상 잡채밥을 항상 먹었어요. 아 맞아요. 항상 잡채밥이었는데 짬뽕을 바뀌었어요. 아 매운 거 못 먹어서 그런 거 짬뽕 안 먹었다고. 발전했네. 아, 저번에 떡볶이를 시켰는데 안 맵다고 계속 먹었었어요. 약간 좀 맵고 원래 입맛이 변해. 견딜만한 매운 거. 아 이게 저는 발전. 이거는 인정. 자, 귀엽다. 아, 저도 TMI가 비밀. 아, 이거 비밀이다, 비밀. 형이랑 나랑 방 같이 자. 우리 방 화장실이 있고 샤워하고 나서 아, 약간 좀 악마 같은데 물기가 좀 남아있으면 형 침대도 아니 가끔 어쩐지 아니 가끔 축축할 때 있었을 거. 에어컨이 형 거기 완전 그거라 빨리 말라. 아니 그건 괜찮아. 제발 젖은 수건을 내 침대 위에 올려놔. 그 다 아니야. 네가 아니야. 맨날 내가 이제 누워야겠다 수건 딱 치우는 다 젖어가지고 내가 누울 때마다 젖어. 이은씨 이거 꼴찌예요. 꼴찌는 벌칙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잠수 쓰겠습니다. 그럼 내가 1등. 그거 뭐야? 아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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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겠습니다. 저는 원어는 멤버 마이 리치 백그레 윤상아 씨랑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위에서 오빠 여기 이렇게 됐네. 진진 씨가 1위에 달려. 야 그쵸? 밀치기를 게임에서 이겨야 된다. 지면 이동 불가. 우리 라키 씨. 이거 라키 씨. 아, 이 게임 진짜 오랜만에 이 게임. 준비 시작. 야! 야! 니는 혼자 여기서 뭐해? 일단 야 이래봐 일단 봐봐. 아! 야 이거 아니다. 똑같아 공동을. 공동을 뛰자. 성장통. 저는 이제 지난 온라인 때 그렇죠. 사실 혼자만의 고민이 너무 많았었죠. 근데 이 활동을 잘 끝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수에 잘 맞춰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정! 니는 성장통 느껴봤어요? 저는 진짜 중학생 때 엄청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난 모른다니까. 그게 뭔지 너 안 몰라? 진짜 부럽다. 너 사이 왜 나한테 말을 해? 지금 그냥 무릎이 아픈데? 근데 너 너무 안 아 지금 아 참. 아 참. 오! 리얼러 만나는 거. 리얼러? 아 이럴 때 이 멤버 가장 사랑스럽다고 생각. 너 방금 말 더 눈물 되게 사랑스러웠어. 동화! 동화! 쓰겠습니다. 원하는 멤버에게 시키고 싶은 벌칙 하나를 선물할 수 있다. 이건 MJ 형! 아 MJ 형! MJ 형! MJ 형! 나오세요! MJ 형! 뭔데? 랩 보여줘요 에이! 비트 주세요! 프리스타일! 에이! 전등하라 MJ! 카메라 앞에 MJ! 내 뒤에 아스트로! 내 앞에 아로하가 보고 있어. 요 이는 내꺼 뭐? 이는 내꺼 이는 내꺼 예. 힘이 빠지지 이 멤버 이럴 때 가장 사랑스럽다고 생각한다. 아침에 아 옛날이었지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 사나가 날 쳐다보면서 자고 있을 때 되게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을 쳐다보는데 되게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6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아, 박수를 받았지.
왔지만 아니 형들 왜 갑자기 다 여기 있냐? 나만 여기 있지? 상담통? 이거 잘 얘기하면 제가 황금열사한테 뭐야? 내 맘이야. 아. 가장 기억 남는 거, 기억이 남는 거 네. 첫 단독 콘서트. 아 이게 일단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힘들긴 했었는데 아~ 그냥 거기 그때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거 같아요. 자기가 되게 근데 그 형은 왜 와요? 형이 뭐 저 MC니까요. 어 케이크 썼어. 아니 왜요? 저 그냥 준 거예요. 자 혼자 아시고 이제 저 할게요. 네. 네. 뭔데? 오오오! 아 일단 이게 오오! 아 이게 야 잠깐만 니네 씨 이러지 말고 열차를 시켜 시켜 나 준다고? 땡큐 땡큐 어? 뭐야? 주정부 형 뭐예요? 이거 쓰세요! 밥 주세요! 야 이거 나! 오! 있네! 아야! 이거 쓰지마! 내 거! 다 먹을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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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하나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 어 너는 하나? 너 하나 잠시만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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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자 이거 저기요 잠시만요 어 내꺼 내꺼 내 화면 밀때 자 단 하루만 우리 멤버 중에 누군가와 몸이 바꾼다면 뭐 진짜 5번 누가 내보고 싶은가? 저는 그 사나와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궁금해서? 네 어떤 생각을 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나? 아 장난이고 키 때문에 사나를 선택했습니다. 아 키 때문에 네. 아 모닝콜. 자 아침에 일어나는 루틴은? 일어나서 생각을 해요. 오늘 뭐 먹지? 아, 뭐 먹지? 네. 그리고 그다음에 샤워를 하나 두고 갑니다. 샤워하고. 그리고 아 내가 왜 씻어야지? 왜 씻어야 되지? 왜 씻어야 되지? 그러면서 얼굴에다가 물을 뿌리면 정신이 깨면서 아 샵을 가야 되나. 아. 그러고 이제 유산하고 오고 해요. 네. 끝. 오케이. 네. 인정. 여기야. 나오기. 여기야. 아침에 일어나는 네, 네. 바로 씻고 샤워를 먼저 합니다. 씻을 때 양치를 제일 먼저 하고 머리를 감고 바디를 하고 홈 홈을 하고 네. 그래서 나와서 아 전날에 다음날 옷 뭐 입지를 생각한 다음에 아, 그, 옷을 꺼내서요? 짧은 걸 입고 그러고 나옵니다. 디테일하네. 디테일하다. 자 다음 우리 라키. 라키 3 이상 나오면 끝이에요. 형님 왜 해요? 거꾸로 반대 반대 거꾸로 해요. 고! 아! 자, 단 하루만 우리 멤버 중 누군가 몸이 바뀐다면 되고 싶은 사람은? 네? MJ 형! MJ 형, 왜죠?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아, 자유분방에서?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좋지. 다음 우리 진신 형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와! 자, 1, 2, 3.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이번 게임의 승자는 바로 진진 씨입니다! 진짜, 진짜 축하한다! 어, 감사합니다. 어? 자, 게임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혜택을 줘야 되죠. 어, 맞아. 무슨 혜택이지? 엔딩 거를 드리겠습니다. 어, 내가 생각한 그대로네! 진짜 부러워. 이게 프로그램에 엔딩을 준다는 건 굉장히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지만 음악 방송이나 이런 거 엔딩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네. 가수가 하잖아요. 똑같이 드리고 저희는 이만 퇴장. 네, 저희는 빨리 집 사고 가죠. 네. 아 인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인사.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원업이었어. 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진짜 재밌게 하겠지? 설마. 기대할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촬영을 정말 재밌게 끝마쳤는데요. 하루하루 재밌으셨나요? 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아스트로와 함께 행복한 2020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자, 신나! 아, 네, 지금 계속 안 되어볼게요. 아, 인사, 인사. 아! 자,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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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